그럼 이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책. 아니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돼요?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? 그 불안함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. 언제 하실 건가요?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위치를 맡으신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만 찍으러 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 날짜 좀 잡아주세요. 언제 만나실 거예요? 어떤 대책이세요? 인천이요.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잖아요. 우리 그때 빈소에 있을 때는 당 지도부, 당 대표까지 갔었잖아요. 그때 오실 때 저희랑 약속한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희가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. 왜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? 싸울까봐.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오세요? 대책의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. 오늘 대책이 만나는 것은 전혀 예정된 게 아니고. 근데 그때 오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아무 사건을 모르세요, 그분들은. 당 지도부였으니까요. 그럼 저희하고 얘기를 하셔야죠. 그리고 저희 지금 나온 정책이 어떤 건지 저도 헷갈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근데 그거를 장관과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예, 예. 저도 저희들이 일일이 저희가 알 수는 없는간에 시간 좀 마련해 주세요. 바쁘신 거 아닌데. 꼭 장관하고 아니 특정 대책으로 만나자 그러면 저희가 예, 예. 화장터에서 얘기해가 저는 제 입장에선 사진 찍으러 오신 것밖에 안 돼요.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 사실은 오신다는 말씀도 오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. 네. 예. 초대를 안 하셨잖아요. 예. 근데 저거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. 그럼 이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책. 아니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돼요?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예, 별도로 만날게요. 아니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. 아닙니다. 저희가 지금 가장 불안한 게 행사 이후에 지금 피해지원센터 직원들과 그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. 언제 하실 건가요? 지금 우리 저 때문에 네 정직관님께서 오는데 예, 네 예, 예.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를 좀 갖죠. 저희 대책이도 일들이 많잖아요. 그런 네. 걸 서로 머리 맞대고 배려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나가죠. 네 배려 좀 해주 저희 네. 좀 배려 좀 해주세요. 네네. 마찬가지예요. 아. 네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